안녕하세요, 리피쉬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밤에 좀 추워서 제가 살짝 감기가 걸렸습니다. 5월이 끝나서 제가 5월 걷기 운동을 결산해보면 15km 조금 넘게 걸었습니다. 전 되게 많이 걸어서 진짜 잘 걸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4월이 더 많이 걷긴 했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지면 조금 더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모두 즐거운 걷기 생활 되셨으면 좋겠고요. 5월 결산은 이렇게 해보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다이나핏 리뷰를 할 차례인데 그거는 제가 주말에 하고 오늘은 언박싱을 하나 하려고 신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신발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신발이라서 아디다스 울트라부스트 언케이지드입니다. 스타겍스에서 또 제가 입찰을 걸어놓고 까먹고 있었는데 이게 입찰이 돼서 저한테 왔고요. 지금도 실제 구매가는 한 14만 5천원 정도이던데 저는 이 신발을 8만 1천원에 구매했고요. 배송비 포함해서 10만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너무 잘 알려진 신발이라서 딱히 리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언박싱 하면서 어떤 점이 좀 걱정이 되는지 그것만 좀 살짝 말씀드려보고 신은 모습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정 사이즈로 구매했고요. 저한테 딱 맞습니다. 260 정 사이즈고 공식 무게는 303g이 나간다고 하고요. 부위별로 제가 쭉 설명을 드려보면 너무 오래된 신발이라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밈이 떠오르네요. 트리플 화이트예요. 그래서 다 하얗습니다. 일단 컨티넨탈 러버가 쓰였는데 이 당시에 나왔던 컨티넨탈 러버의 내구성은 진짜 극악으로 안 좋죠. 그거 알고 샀습니다. 하지만 또 접시력도 그만큼 좋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긴 했죠. 토전 시스템이 여기서 시작해서 쭉 이어져서 이 앞쪽으로 빠지죠. 러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무래도 저는 평발이 있다 보니까 이 유연한 미드솔이 휘어지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해 주기 때문에 괜찮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요. 울트라부스트 이 당시에 이제 특징이죠. 힐컵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서 이 힐컵이 별 의미가 없고 효율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아주 미세한 각도로 발 뒤꿈치를 감싸주는 부분이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게 만들어주죠. 이 외부의 힐컵은 아디다스 울트라부스트의 전면 특허이자 최대 장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피로 또 가보시면 네, 여기도 프라임 니트가 쓰였는데 질감이 굉장히 뉴발란스 템포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뉴발란스 템포처럼 이것도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얘는 니트이다 보니 발을 잡아주는 고정성이 어느 정도일지 그런 부분은 살짝 걱정이 됩니다. 어디를 봐도 아디다스 로고가 없어 보이지만 앞쪽에 자세히 보시면 삼선 로고는 이 앞쪽에 배치했습니다. 이 신발이 울트라부스트인데 언케이지드라서 여기 플라스틱 가드가 없어요. 2017년에 나온 이 올드한 신발을 제가 다시 구매한 이유는 네, 신발 구멍이 밑에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신발의 고정성이 좋지 못해서 신발끈의 배치를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7번 이상 100km 이상 걸어보고 테스트를 합니다만 중간쯤에 신발끈의 위치를 요 밑으로 한번 바꿔서 걸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편은 따로 구멍은 더 없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신발이 오른쪽 발인데 이 안쪽에 이런 구멍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지지력이 좀 필요한 평발인 사람은 여기서부터 신발끈을 당기면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했습니다. 이런 기능이 아무리 좋아봐야 내전화만큼 좋진 않겠죠. 여기가 아니라 이 밑으로 묶는 방법 말고 또 다른 신발끈 묶는 법을 혹시 알고 계시면 댓글도 달아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발 입구 쪽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기 불편할 것 같고요. 신기가 불편하게 딱 생겨 먹었고요. 네, 이걸 신으면 제가 얼마나 몇 번 신경질을 낼지 짐작이 갈 정도로 발목이 입구가 좁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신고 나면 또 굉장히 편한 신발이겠죠.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 쫄쫄이 부분이 너무 쪼이다 못해서 이 끝에 부분이 발등을 긁지 않을까 걱정이 살짝 있기는 하고요. 발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두툼하게 쿠션이 들어있어서 발을 잘 보호해줄 것 같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울트라부스트가 불편할 리가 없는 신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신뢰도가 쌓이게 되는 것 같고요. 인솔은 상당히 평범한데 이렇게 투톤으로 텍스트가 들어간 울트라부스트의 인솔은 또 처음 보네요. 확실히 옛날 로고 티가 좀 나긴 합니다. 예전부터 한번 신어보고 싶었던 신발이라서 무척 마음에 들기는 합니다. 전체적인 느낌도 프레시폼 템포랑 네, 굉장히 느낌이 비슷하기도 하네요. 멀리서 보면 사실 신발을 잘 구분하지 못할 만큼 쉐입이 좀 비슷해서 저도 좀 신기하고요. 실제로 소재의 느낌조차도 굉장히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굳이 비교를 좀 더 해드리면 템포는 하이퍼 니트잖아요. 하이퍼 니트의 소재의 두께가 상당히 좀 두껍다는 느낌이고, 요거는 프라임 니트는 그렇게 두껍진 않습니다. 다만 질감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둘 다 여름에 신기 살짝 애매할 만큼 덥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직 제가 신고 걸어보질 않아서 정확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이 템포를 신었을 때는 이 신발끈 시스템이 크게 문제가 있다거나 발을 꽉 잡아주는 데 있어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들지 않았거든요. 여기가 니트라서 연장 늘어나기는 합니다만 확실히 러닝용으로 나온 신발이라서 고정성과 일체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리뷰를 이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오히려 있던 그 케이지가 없는 상태로 신발끈만 묶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신발끈의 영역 자체가 왜 이렇게 좁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달려있다? 이런 느낌의 정도라서 과연 이걸 신고 뭐 저는 걷기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러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느낌이었을지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이제 울트라부스트 언케이지드는 이름 그대로 케이지가 없는 신발이 있고 무게가 여전히 300g 정도 나가지만 울트라부스트에서 좀 상당히 많은 걸 덜어낸 좀 경량성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신발인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신은 모습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기에 걸려서 살짝 코맹맹이 소리가 나네요. 네, 저는 지금 울트라부스트 언케이지드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울트라부스트가 하나 또 있는데요. 5.0 언케이지드였고 요거는 오리지널 그냥 언케이지드입니다. 착화감도 비슷하고 소재도 비슷해서 제가 템포를 갖고 왔는데 템포보다 사이즈감은 훨씬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좀 강하네요. 뉴발란스 템포는 발볼이 D인데도 저한테 좀 약간 여유 있는 느낌이거든요. 울트라부스트 언케이지드는 굉장히 조이는 느낌이 강합니다. 발등을 어퍼가 눌러주는 느낌이 사이즈가 좀 작은 양말 신는 느낌으로 조여오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크게 걱정될 부분은 아닐 게 이런 니트형 신발은 처음에 이렇게 조이지만 여러 번 신게 되면 사실 늘어나서 사이즈감이 좀 헐렁해지긴 하죠. 요 정도라면 빠르게 달리기를 해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은 고정력이긴 한데 발바닥이 살짝 뜨는 걸로 봐서는 일반적인 신발끈이 있는 형태의 신발보다는 고정력은 살짝 아쉬운 수준이긴 합니다. 신발끈이 조금 달려있고 밑창이 달린 두꺼운 양말을 신은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긴 합니다만 이런 신발은 그냥 오염은 각오하고 신어야 되는 신발이긴 하죠. 오늘은 간단하게 착용한 리뷰만 해봤고요. 주말에 제가 다이나핏 리뷰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힘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감기 조심하세요.